안녕하십니까. 삼성 SDS 데이터 상품 계획 그룹 윤지영 프로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SDS가 지난 10여 년 동안 구축한 500여 개의 데이터 분석 사례 중 공공 분야의 대표 사례인 기획재정부, 인천공항, 경찰청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 공공 부문의 데이터 기반 업무 혁신을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IDC 자료에 따르면 데이터 기반 조직이 더 좋은 성과를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춘 1000개 회사 중 99%는 향후 5년간 데이터와 AI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92%의 기업들이 데이터 분석을 확산시키는데 실패를 경험하였고요. 그리고 그중 95%가 기업 문화의 변화가 장애물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공공기관이 데이터 기반의 그런 업무와 그 혁신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의미하고요. 그런 부분이 키라는 그런 이제 시작점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보시면 공공 부문의 데이터 기반 핵심 성공 요인은 무엇일까요? 보시는 장표가 2020년도 12월 정부에서 발표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의 추진 전략이라든지 정의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의 정의라는 것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저장하고, 가공하고, 분석하고, 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과 그리고 의사결정을 활용하면서 그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부분을 의미합니다. 즉, 이것은 데이터를 다룰 줄 아는 인력과 그리고 데이터로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기술이 가능합니다. 즉, 앞으로의 공공기관의 경쟁력은 분석 역량의 차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데이터 기반으로 그냥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줬다면 분석할 수 있는 역량들, 그런 부분이 데이터 기반의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기관의 키 역량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 장에서 보시면 먼저 이제 기획재정부의 차세대 D브레인 구축 사례입니다.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지원 시스템이고요. 차세대 D브레인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목표로 저희 SDS에서 2019년 12월부터 3년간 구축, 작년까지 구축한 그런 사례입니다. 재정 업무에 대해서 그 데이터 기반으로 과학적으로 정책을 결정을 강화한 그런 사례고요. 정책 강화 사례, 기존에 이제 정책을 결정하는 기재부에서 정책 상황 관리가 미흡하였고, 그리고 AI 빅데이터 분석, 이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그런 정책을 결정하는 데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면적인 혁신을 이룬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8천여 개의 그런 지표들, 내 외부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 정책 상황 관리 지표를 모니터링, 자동으로 모니터링해서 뿌려주고요. 그리고 인계치 기반, 어떤 인계치 위험 리스크 같은 것들을 설정해서 인계치 기반으로 조기 경보를 이렇게 보여주고요. 다음 장에서 이제 화면 보실 텐데, 그리고 위험 요인이라든지 진단하고 예측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 기재부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 내 외부 데이터 기반으로 예측을 통해서, 데이터 기반을 예측을 통해서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AI 분석, 인프라 환경, 이런 부분들 공공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제공해서 기재부의 시스템은 정책 상황 관리 시스템인 코라스 시스템과 그리고 코다스 시스템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책 관리 상황 시스템인 코라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라스는 코리아 리스크 어세스먼트 앤 호리젼 스캐닝의 약자입니다. 코라스는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기반 정책 지표 모니터링, 아까 말씀드린 정상 관심 주의 단계를 이렇게 표시하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주요 지표에 대한 실시간 정책 상황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 지표에서 진단하고 점막하고, 이런 예측지 3단계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런 국가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요. 그리고 이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동으로 감지하고 탐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위기 상황에 선제적이라는 거는 예측지를 제공함으로써 조금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포캐스팅이 들어가는 그런 예측치라서요. 그리고 실무자들, 디브레인에 있는 실무자들이 재정 정책, 그런 국가 정책이라든지 국고금 잔액이라든지 재정 추계 같은 걸 예측할 때 도움이 돼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라스 운영 시연 화면 첫 번째 단계의 데이터 기반 정책 지표 모니터링 시연 화면입니다. 보시는 화면이 기재부 코라스의 첫 메뉴 화면입니다. 일일 경제 상황 메뉴고요. 이 부분을 시표와 시각화된 그래프로 제공하고 6개 금리, 주가, 환율, 반도체까지 6개 주요 지표에 대해서 위에 시각화된 그래프와 이제 도표를 제공을 하고 8천여 개 인계치 그런 그 지표들에 대해서 인계치를 설정해서 오른쪽 위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주의 단계, 관심 단계, 정상 단계를 표시할 수 있음으로써 저희가 매일 데일리로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관리 화면입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그 코라스의 저희가 이제 분석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사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라스에서 첫 번째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사전 위험 평가를 하고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그런 화면입니다. 8천여 개 내외부 데이터를 수집하고 국방, SOC라든지 그리고 지방재정, 재정 업무에 대해서 내부, 외부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분석이라는 것은 내부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런 기존의 레가시 DB 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데이터, 정형, 비정형 데이터죠. 그런 부분들까지 다 통합해서 그렇게 시계열 변동 추이 분석을 했고요. 기재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무 부서의 관심 지표라든지 인계치 기반으로 조기 경보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서 국가 전반의 각종 경제 지표, 사회 지표, 재정 정보에 대해서 정책 상황을 통합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 제가 이제 지표 모니터링에 대해서 먼저 앞에서 설명을 상세하게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고잔액 정책에 활용된 그런 의사결정이 국고잔액 예측이 있습니다. 국고잔액은 기재부에서 국고금에 대해서 잔액 예측지를 제공하고 수입이나 일별로 수입이나 지출에 대해서 예측하는 그런 분석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국고잔액 예측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국고금 관리 정책을 수립 지원하였고요. 그리고 기재부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재정추계 예측을 통해서 향후 5년간 추이, 국세 추이 전망이라든지 아주 디테일하게 그 개정 세목에 대한 전망치 그런 포캐스팅도 제공을 합니다. 이런 재정추계 예측을 통해서 중장기 재정 운영 계획이라든지 수립 지원, 국가의 그런 예산 같은 거를 수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DP 경제 성장률을 통해서 그런 외부 사회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 제공을 함으로써 거시경제 정책 수립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드릴 분이 기재부의 차세대 딥브레인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코다스입니다. 코다스는 코리아 데이터 어널리시스 서비스의 약자고요. 딥브레인 전용의 이제 데이터 플랫폼과 전문가 교육 과정 그런 앞에서는 이제 분석 서비스 저희가 제공하는 코라스 시스템에서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코다스는 어떤 분석 환경입니다. 아까 앞에서 저희가 이제 그 키가 데이터 기반의 문화 그런 의사결정 지원 체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코다스는 기재부에서 차세대 그러니까 일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구축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라기보다도 뭐 이렇게 환경이라든지 교육 환경이라든지 그런 공간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첫 번째는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8천여 개의 그런 지표들이 있다고 할 내외부 지표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그 기재부 시스템에 코다스 시스템에 올려서 8,056개 부처 8천여 명 공무원들이 언제든지 이 시스템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융합하고 머지하고 그렇게 쓸 수 있게끔 만든 시스템이 데이터 플랫폼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I 분석 인프라 환경입니다. 저희가 SDS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 그 머신 러닝 플랫폼인데요. 그 부분을 가지고 브라이틱스 AI 기반으로 공무원들이나 그런 인력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공간입니다. 들어가서 앞에서 그 8천여 개 데이터 지표를 다운받아서 데이터 로딩을 시켜서 머지하고 조인하고 이런 거를 드래그 인 드랍으로 화면에서 다음 장에 보실 텐데 아주 쉽게 UI를 제공함으로써 분석가가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 실무자들이 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하는 그런 AI 분석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 전문가 교육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세 가지 사례를 말씀드린 게 기재부라든지
인천공항, 경찰청 사례가 모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교육과정입니다. 분석이라는 부분은 그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분석가가 아니면 조금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도 자주 바뀌고 기존의 유지를 분석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그런 유지고수와 교육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재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시는 이제 이런 그 잘 되고 있는 그런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그 체계적으로 주기적으로 그런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의 코다스 시스템은 이런 3단계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보시는 화면이 이제 스크린 캡처를 했는데요. 보시는 화면이 코다스 데이터 플랫폼 구축 화면입니다. 8천여 개 지표를 윗단에서 보시는 부분들을 예산, 결산, 그런 자산 이런 부분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부 직원들 온라인으로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서 재정 데이터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내 외부 데이터를 전부 지어 다운로드 받아서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환경을 구성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AI 분석 인프라. 저희가 이제 삼성 SDS의 브라이틱스 AI 워크플로우 화면인데 여기서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를 왼쪽에서 로딩 받아서 엑셀이나 이렇게 뭐 직접 받고 인터페이스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을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 보시면 조인이라고 나와 있고 알고리즘 300여 개의 알고리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머지에서 결과를 보여주고 시각화된 부분으로 이제 직접 제공하는 이런 부분까지 아주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하는 그런 시스템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다스에서는 데이터 분석 교육 과정을 3단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부터 분석가 전문가까지 제공을 하고요. 저희 SDS에서 이제 데이터 분석가들이 교육을 주기적으로 가서 대응을 하고 있고 수준별로 단계별 뭐 사용자 교육이라든지 분석가 고급 과정이라든지 이렇게 수준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면 그 세종시에 코다스 데이터 분석 교육센터를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공간이 있고요. 컴퓨터가 있고 일반 국민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분석을 할 수 있지만 일반 국민들도 접근할 수 있게끔 저희 같은 뭐 민간 기업도 접근해서 분석할 수 있게끔 이 세종시에 가서 데이터를 로딩하고 디브레인 코다스 시스템 접속해서 데이터를 로딩해서 분석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분석 공간을 이렇게 교육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기재부 차세대 디브레인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은 인천공항공사의 데이터 기반 공항 운영 시스템 구축 사례입니다. 이 부분도 2009년부터 이제 저희가 한 2년 정도 구축을 했고 지금 2, 3년 정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하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천공항의 데이터 기반 공항 운영과 여객 서비스 혁신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은 이런 구축을 통해서 스마트 공항 인프라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항 시설이 이제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너무 복잡하고 혼잡하고 대기 시간이 길고 들어갈 때 이제 저희가 밖에 나가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데 여기서 대기 시간이 심한 부분이 이슈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쪽으로 보시면 공항도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 복잡한 인터페이스, 데이터가 산재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구축을 하였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객 그 서비스를 질을 높이고 그리고 공항 운영의 효율성을 이제 극대화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실시간 여객 흐름 예측 분석 서비스입니다. 공항에서도 저희가 뭐 한 6가지 정도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먼저 첫 번째 실시간 여객 흐름 예측을 통해서 그 대기 시간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활용 데이터는 그 공항 이용객 수, 그리고 일자별 승객 정보, 그리고 뭐 자산 쪽에 그런 비정형 뭐 이런 데이터도 있고요. 카트 휠체어 정보, 이런 정보를 통해서 공항에 들어가 있는 모든 정보를 수집을 해옵니다. 그런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을 진행하는데 왼쪽에 활용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 정형 데이터죠. 정형 데이터를 가지고 추가를 해서 분석이라는 건 이제 기존에는 어느 정도 뭐 80%까지 정확도가 간다면 더 1% 2% 높이기 위해서 비정형 데이터까지 저희가 넣어서 같이 분석을 합니다. 공항 같은 경우에는 3D 센서 데이터, 힙맵 같은 것들을 추가를 해서
어느 정도 실시간으로 이제 어디가 밀집한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탐지함으로써 이런 부분을 통합 연계 분석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분석 서비스 여객 분포 수라든지 대기 인원 시간 어느 라인에 이제 그 대기가 긴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예측해서 혼잡도 화면을 제공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항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그런 예측 분석입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은 그 인천공항에서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 설명드린 실시간 여객 흐름 예측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터미널 혼잡도 예측 분석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인 카운트 대기 시간을 좀 줄여주고 그리고 출국장 대기 시간 총 소요 시간을 예상해서 여객의 밀집 구간 노출을 최소화하는 그런 예측입니다. 공항에 이제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대기 시간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관련된 예측 분석이 많습니다. 그리고 항공 수요 예측에서는 항공기 수요 일별 월별 이런 부분 데이터를 통해서 그 수요 예측을 제공을 하고요. 특히 성수기 때 이럴 때 이제 굉장히 그 일별 항공 수요에 효율적 대응할 그 대응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제 예측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통 분담률이나 주차 수요 예측 부분입니다. 그 공항 주변에 그 혼잡도에 대한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버스 정보, 뭐 BIS라고 있는데 버스 정보, 철도 공항 철도 정보, 교통 정보, 주차 정보 이런 것들을 모두 활용해서 분석을 진행했고요. 이런 분석 서비스를 통해서 그 버스 주차 교통 계획을 수립하고 주차 용량 부족할 때 이제 선제적으로 인포메이션 줘서 뭐 활용이 가능하고 더 뭐 추가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SDS가 이제 브라이틱스 AI를 기반으로 인천 공항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부분이 그 공항 시스템들 내부 시스템뿐만 아니라 외부 시스템은 이제 기상청 데이터 그 기상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상청 통계청 데이터 행안부 공공 데이터 포탈 그런 열린 정보에서 받을 수 있는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 또 뭐 통신사 데이터라든지 이런 위치 정보 데이터까지 다 가지고 와서 저희가 분석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수집하고 저장하고 전처리 분석 단계를 통해서 그런 지능형 공항 운영을 저희가 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한 3년 정도 그렇게 계속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그 상반기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데이터 분석가 분이 가셔가지고 신입을 위한 그 신규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그리고 기존에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네 가지 분석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운영 교육 과정 이런 것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공항 같은 경우는 분석가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워낙에 적극적으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고 그렇게 미션을 받다 보니까 직접 아까 보신 기재부에서 브라이틱스 화면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그 화면을 좀 조회 조건 같은 것들 수정해서 바로 로딩을 실시간으로 그 외부로 전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디플로이 함으로써 담당자들이 그 거기는 분석 모델이 네 개지만 몇백 개의 분석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개발 환경에서 내가 들어가서 직접 그 모델을 수정하고 조건 같은 거 뭐 SQL이 웨어 조건에 돼 있다면 그런 것들을 수정함으로써 실무자들이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잘 쓰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인천공항 잘 쓰고 있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찰청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찰청 오늘 한번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경찰청에서는 이거는 이제 저희 브라이틱스 AI라는 솔루션의 파트너사가 2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펜타 시스템이라는 곳에서 수행을 하신 부분이고요. 그렇게 공공적으로 수행하시는 기준도 되게 많습니다. 대기업 참여 제한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경찰청도 2020년부터 구축을 해서 2021년, 2022년 매년 이제 추가 증설 데이터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쓰는 분석가가 늘어나기 때문에 코어스를 증가하거나 그런 그 하둡 시스템을 증설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그 치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공공 치안 서비스의 혁신을 그렇게 진행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 경찰관들이 그 치안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들이 이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과거 자료인데 2014년에 3분 53초
그리고 2020년 보면 5분 16초까지 이렇게 계속 현장 도착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대국민 치안 서비스가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경찰 간의 업무 과부하라든지 인력 배치가 어려웠던 부분을 분석 서비스를 통해서 좀 더 고퀄의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한 사례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치안 업무 효율과 인력 배치 재배 분석을 통해서 지원함으로써 인력 배치 효율화를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주민이 필요로 하는 치안 서비스 어느 곳에 범죄가 몇 시에 자주 발생하더라. 그러면 한 바퀴 더 이렇게 경찰 순찰 서비스 도는 거죠. 그런 식의 그런 치안 서비스의 선제적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경찰관들의 업무가 봐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 배치 효율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그 분석 서비스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서 그 대응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인천 일보에서 난 데이터는 2020년 5분 16초까지 현장 도착 시간이 증가한 부분을 이제 대폭 감소시켰고 올해에는 15에서 20%까지 추가로 그런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과 지속적인 그런 그 튜닝 분석 모델에 대한 그런 유지 보수를 통해서 이렇게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은 경찰청에서 직접 제작한 빅데이터 홍보 플랫폼 영상입니다.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기재부 영상도 기재부에서 유튜브로 제공하시는 홍보를 위해서 제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외적으로 오픈한 건 문제없고요. 그래서 여기도 경찰청 빅데이터 홍보 영상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발췌해서 이제 보여드릴 거고 첫 번째는 지역에 맞추면 치안활동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통시설물 설치 최적화한 부분들 그리고 직원들 경찰 직원들이 2만 명 경찰 직원들이 그 빅데이터 플랫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짧은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의 수사 데이터 기반으로 지역에 맞춤형 치안 활동을 통해서 그 예측에서 지원하는 그런 데이터 영상입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은 지역에 맞춤형 치안 활동도 시간대별 발생 현황을 분석해 범죄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자동으로 예측하고 최적의 순찰 경로를 제안합니다. 이를 활용해 제한된 인력으로도 효율적인 순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통시설물 설치, 그 위험한 시설물들이 되게 많잖아요. 갑자기 맨홀에 빠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분석을 통해서 이제 조금 운영을 최적화하고 설치를 더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매일 일어나는 수많은 교통사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면 시간대별, 요일별, 계절별, 구간별 사고 위험도를 분석할 수 있고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최적의 위치에 안전표지판과 보안물을 설치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브라이틱스 AI를 통해서 그 직원들의 빅데이터 플랫폼 사용 현황입니다. 경찰 직원이라면 누구나 빅데이터 플랫폼에 접속해 원하는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검색 메뉴를 선택하면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를 손쉽게 찾아내고 활용할 수 있죠. 포탈에서 이제 각 분석 화면에 이렇게 부를 수 있게끔 편리하게 구성을 했고요. 뭐 타블로라든지 다른 분석 그런 시각화 그런 솔루션들도 같이 들어가 있는 포탈 화면입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경찰 직원들의 치안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 영상을 보여드렸듯이 그 이런 구축을 통해서 경찰청도 내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을 해서 활용해서 즉시 현장에서 즉시 활용한 그런 예측 분석 모델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부 시스템, 112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지리적 프로파일링 그리고 교통경찰의 업무 관리 이런 그 내부 데이터, 레가시 시스템의 데이터를 땡겨오고요. 그리고 외부 데이터, 민원 정보, 카드 통신사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성 반영을 군집화하고 군집화를 통해서 이제 어느 지역에 그런 그 어느 지역에 우선 설치 교통시설물 설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하고 그리고 또 범죄 이용 분석을 통해서 순찰 서비스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오른쪽에 보신 바지 신사역 사거리가 6시부터 9시까지 순찰 시간이 필요하다더라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통해서 이제 먼저 워닝을 주고 이 시간대에 이제 순찰 서비스를 진행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치안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SDS의 분석 서비스를 통해서 구축한 그런 사례입니다. 경찰청 같은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저희가 내년에는 그 교육과정을 좀 이렇게 1차, 2차, 3차로 개설을 해가지고 이렇게 분석 교육과정을 올리고 있고요. 빅데이터 부서도 있지만 수사관들이 또 이제 수사관들도 직접 파이썬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구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활용을 통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분석 모델 개발하고 그리고 표준화가 분석 모델 자체도 1년, 2년, 3년 차를 당기면서 표준화하는 분석 모델을 고도화시키고 계세요. 그냥 처음에는 분석 모델 개발했다가 분석 모델 서비스 자체를 표준화 분석 모델을 만드는 거죠. 어떤 템플릿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해마다 이제 RFP가 나와서 저희가 이제 대응하고 저희 파트너사에서 같이 지원하고 있는 그런 경찰청의 빅데이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세 가지 사례, 기재부, 기획재정부, 그리고 인천공항, 경찰청 사례에서 보셨듯이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공공 부분의 데이터 기반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 문화가 되게 중요하다. 저희 분석가들이 SDS에 저희 뭐 1,300명의 이제 데이터 분석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그 아주 뭐 분석을 경험이 많으신 그런 분석가들이 저희 부서에 있으신데요. 그런 분들이 가서 이제 개발을 많이 합니다. 기재부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분석 부분이 되게 좀 쉽지는 않았고요. 그런 부분을 개발해서 나왔을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계속 유지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 기반 문화 이런 부분들, 조직적인 측면 그리고 인력적인 교육적인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 프로세스, 정책, 교육 정책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유지, 앞에서 실패를 많이 한다고 했지만 성공한 사례들은 보니까 이런 데이터 기반 문화가 구성되어 있더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세션에서 이제 설명드린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으로 이렇게 해서 데이터 브라이틱스 AI를 기반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부산시라든지 몇 개 사이트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관계사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공공 부분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 SDS의 데이터 분석가들이 직접 가서 들어가서 분석을 진행하고 그렇게 결과를 아웃풋을 정확도가 높은 그런 분석 모델 개발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인데요. 저희가 그 500여 개의 저희 그 브라이틱스 AI라는 솔루션은 10년 정도 됐습니다. 관계사 중심으로 쭉 하다가 2018년부터 공공 기재부 한국은행 중심으로 하면서 이제 한 50여 개의 구축 사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공 쪽은 기획재정부, 국립정파연구원, K-워터 소방청 예, 이렇게 해서 K-테크까지 해서 그렇게 사례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뿐만 아니라 전자제조, 그리고 금융, 서비스, 대학 쪽에도 저희가 이제 산학으로 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 사례가 500여 개 정도가 되고요. 이러한 부분을 기반으로 이제 끝으로 저희 브라이틱스 AI와 함께 SCP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의 공공기관이 데이터 기반 행정과 혁신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